와, 이게 입으로 본다는 그 이게 뭐야? 입으로 보는 텐트요. 정말 귀한 텐트잖아요. 이 맞아요. 텐트가 이게 네. 굉장히 큰데 네이처 하이테크라고 요즘에 네네. 중국에서 뜨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그 브랜드 중에서도 이거 하이 퀄리티 풍선처럼 사람 입으로 불어서 풍선이 자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텐트 주인이세요, 근데? 아닌데요. 엄청 무겁죠 지금. 이거를 만약에 안 가져온다 그러면 입으로 불어야 된다. 오, 이렇게 작지 근데? 피칭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면이네요. 면이에요. 우와. 들어가는 구멍은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봐야겠네요. 한번 하셨죠? 네, 한 2,000번은 해야지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운동 되시겠어요? 설명서 보는 사람 처음 봤으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친다고요. 그래서 반나절을 쳐. 어떤 사람은 이 진짜 똑똑하신 거야. 현인가 여자 두 분이 오셨는데 제 지인분들이 오셨는데 이거를 에어 텐트를 치고 난로까지 켰거든요. 근데 이게요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요 제가 순간 들어가가지고 난로를 꺼내왔어요. 안 그러면 불났었어. 그래서 이 에어 텐트가 믿음감이 안 가요 제가 사실은. 벌써 각이 나왔네. 몇 번 안 하셨는데. 한쪽이 자립이 됐어요 일단 지금. 예, 공기 주입구가. 혹시 어떤 관계세요 이 텐트하고는? 같은 직원. 직원이세요. 네, 또 넣어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 싶어갖고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한 30회 이상. 이거 재료를 꽂혀준 거 맞아요? 이것처럼 안 되는데? 바람 들어가고 있어. 오. 어우 잘하시네. 오, 딱딱해지고 있어. 오, 정말 빵빵하네. 야, 신기하다 이거. 오. 문제가 있나요? 한번 계속 넣어볼게요. 이거 빡 나야 될 것 같은데. 튀어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안으로 매립돼서 그냥 얘가 안 이어지는 바깥으로 지금 탄력이 안쪽으로 받게 돼 있어서 일단 바람을 다시 빼볼게. 어이구요. 이쪽으로 뭔가 제끼고 했어야 되나 보죠? 이 뭐가? 여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펌프가 금방 올라와요. 자립을 금방 하네. 이 파란 것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녹색? 그런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저 빨간 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야, 정말 간단하네, 근데. 둘이 쓰기 딱 좋겠네. 진짜 예쁘다. 어우, 정말 단단하. 오, 와. 빨리 치면 1분 안에 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네네, 그 정도로 빨라요. 오, 와, 좋네. 남자 자는 거는 다 네 명도 자겠다. 잠만 자면, 그죠? 오, 매트가 더 크네요. 한 2인용 매트예요? 네. 와, 이것도 에어가 들어가네. 이거는 자충 매트입니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얘는 따로 바람을 넣을게요. 아, 그래요? 이 같은 근데 공기가 들어가긴 하는 거잖아요. 바람, 그 안에. 네,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래요? 네. 주로 이제 공기 넣는 걸 좋아하시네요.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죠.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 원하시지 않으면 모자이크 해드려요. 유튜브 하세요?
네? 유튜브 하세요? 누가요? 쇼피디 모르세요? 엄청 제가 지금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아이 채널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 하시냐고 물으면 어떡해요? 캠핑 전문 유튜버예요. 아, 왜 그러세요? 곧 10만 됩니다. 곧. 이것만 깔면 부족하지 않아? 안 해? 아, 또 출연 욕심이 있으시네. 아니요. 바로 또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 키를 공개를 전부터 하긴 했는데 제가 175거든요? 근데 이 한 40cm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붕선은. 근데 살짝만 두 발짝만 움직이면 머리가 바로 닿아요. 요렇게. 네. 머리가 닿습니다. 이쪽은. 근데 앉았을 때. 자, 여기 앉았을 때에는 오! 전혀 안 닿습니다. 예. 네. 앉았을 때도 예. 네. 이 끝 모서리 이런 부분에 앉아도 전혀 예. 네. 예. 네. 이런 거 좋네요. 예. 네. 기둥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와 진짜 단단하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또 이쪽에 기둥이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아 요거 왜 폈네. 이렇게 펴줘야 되겠네. 예, 펴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아 조심은 해야 되겠네. 잘못했다가 뭐 일부러 저기를 누가 누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또 좋은 게 여기 고리 여기 랜턴이나 이런 거 달 수 있게끔 여기 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망사 네, 이쪽이 망사.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열리나? 밖에서 열리나? 아 밖에서 이게 열리나 봐요. 이렇게 화재 예방. 아, 2m구나. 그 다음에 예, 이쪽이 75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창호가 있어요. 아, 여기가 또 이렇게. 네. 비가 왔을 때도 여기가 스커트 부분이 방, 여기 재질이 비가 안 들어오는 재질로 이렇게. 그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지금 직구가가 한 40만원, 45만원 정도 될 거예요. 어, 진짜요? 사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안 됐고 네. 주문하면 거의 한 반년은 기다렸어요. 아,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이거 이 윗단계 버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짧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디를 구멍을 내고 내가 이분한테 중고로 살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뭐를 고장을 내지?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구겨져 있잖아요. 네네, 구겨져요. 완전 구겨져 있네요. 이거를 네. 앞에서 접으신가 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접으셔야 돼, 무조건. 이건. 근데 안은 이게 항상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대신 그렇죠. 네, 안쪽에서 접으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안을 접질 못하죠. 요거에 네. 넓은 게 있어요. 와이드한 게. 아. 두 분이서 접잖아요. 두 분이서 네. 접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런 텐트 보세요. 네네네. 아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거. 아니 저거 버리는 텐트예요. 아니 저런 텐트도 두 예. 명이서 접으려고 그래요. 예예.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자 보세요. 예. 해보세요. 안쪽에서 접어야 돼요. 네 안쪽에서. 이렇게 딱 하세요. 아 가운데 뭘 찔렀네요. 그렇죠. 예? 손이에요. 아 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그냥 접으세요. 네. 접고 그냥 네. 올리세요. 아 그리고 올려라. 이렇게 올리시면 오, 잘 마시네요. 그럼요. 요거를 요렇게 해야 마감이 아. 깔끔하게 와 진짜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와 요렇게 네, 하시면 네 요렇게 해서 예 그럼 보기가 참 좋아요. 이게 정말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요 당겨주세요. 아 그렇게 예 요렇게 하시면은 보기가 좋죠. 네네네. 엄청 좋네요. 멀리서 보기도 좋아요. 네네네. 오, 텐트 주인이세요? 아닌데요. 이렇게. 자, 얼마나 깔끔해. 와우. 깔끔하잖아요. 네네네. 완전 깔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강아지가 마킹하러 왔는데요? 우리 개예요. 아, 강아지도 기르세요? 아, 네, 이제. 아, 저 강아지 지금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12월 되면 이제 13살 되고요. 네. 마루예요, 이름은. 견종은? 비글이죠. 아, 비글. 네, 저 지랄 같은 비글이네요. 네, 지랄 났어요.
남자예요? 예. 아, 예. 순놈이죠. 예. 많이 늙었나 봐요, 이제. 개를 좀 찍으세요, 저. 어, 어, 어 산다, 오줌 싼다, 오줌 싼다. 마킹한다. 잘하신다. 마루야.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냐. 마루? 마루야? 어, 그래, 왔어. 너 인사를 해야지, 오면. 어, 인사 좀 해. 별로가 좀 있네. 보이시죠? 물이 떨어져 이렇게. 보세요. 어, 물 떨어져. 물이 떨어지네.